실례시죠.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. 재밌는데요? 점점 시험보는 내가 할 때마다 다른 관계가 되고 자꾸 시험하는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시험하는 사랑스러운 감정도 느꼈고 조금 미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복합적인 뭔가 주변 사람들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따로 색깔에 좀 있는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사랑의 메타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버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순간의 뇌파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색깔로 치환을 해서 보여드립니다.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, 메모리얼로서 역할을 하는 것 IR이고요. 때문에 오, 좀 멋있는 것 같기도. 얘가 뜨거우니까 밑에 잡으세요. 셀카 되는 거 알겠어. 셀카가 돼? 좋다.
맞아? 에이, 노력했지. 얘다. 이요? 내가 그대에게 한 시간을 준다면 그대는 쓰레기 같은 시간을 줘버린다. 만약 내가 그대에게 1분을 준다면 그대는 정확히 필요한 그것을 이야기한다. 그것이 마음을 적용하는 방식이다. 무서워. 그러면 무화과 크림치즈 맛있겠다. 먹어볼까요? 제가 왜 피곤하냐면요. 말해주고. 우리 거의 거기 지방령이었잖아. 30분을 자라 지방령이었잖아. 그래서 책 읽어도 저기 책 있어. 너는 책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. 나 원래 아까 전에 아, 책 못 챙기지 이러고 있다가 안 챙겼지 이러고 나왔어. 너무 많은 걸 이제 전 당뇨의 전사다. 너 배고플 때 먹방 먹방 보면은 나아져? 나아지진 않지만 부러워져. 짜증나지 않아? 나는 아니, 짜증나진 않아. 난 내가 심부가 안 좋은가? 나는 내가 배고픈데 사람 먹는 걸 보잖아? 짜증나. 먹방 아니 그냥 부러워. 매일 딱 쌀떡. 매일떡이지. 그렇지. 아니 이제 어렸을 때 컵 이렇게 딱 담아주던 그 밀떡 맛 못 참아.